와, 미쳤다, 와. 너무 좋다. 다들 내일 봐봐. 오늘 짬뽕 로드 가야지. 어제 술 그렇게 먹었으니까 오늘은 또 짬뽕 로드를 한번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어? 오랜만에 또 짬뽕 안 먹은 지 좀 됐죠, 그죠? 아, 오늘은, 예, 짬뽕 1번지. 아, 또 현지 분들이 또 하도 추천했잖아. 아, 짬뽕 1번지 여기는 진짜, 아, 현지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간다. 야, 이거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 싫다. 어, 자꾸 대륙남한테 알려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현지인들이 아끼는 그런 짬뽕집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안아볼 수 없죠. 오늘 또 냉정한 대슐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짬뽕 1번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많이 많아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 근데 짬뽕 1번지 여기 지금 보니 여기 현지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현지인 반에 관광객 반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 또 배가 살짝 고파지네. 이게 그 홍합 찍어먹는 소스. 아, 홍합 찍어먹는 소스가 따로 있어? 네네. 아, 여러분들 여기는 홍합을 찍어먹는 소스가 따로 나오네. 아, 요거는 뭔가 신선하다. 아, 맞다. 여러분들 왔습니다. 왔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비주얼은 뭐, 와, 이건 뭐. 함부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지 뺄게요. 아, 반지 빼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발라내야지. 야, 홍합이 크다. 큰 아이들이네. 어, 알이 굵직굵직하네. 오케이, 여러분들 다 발랐습니다. 일단 한 국물부터. 아, 이건 완전 해물이네, 이거. 이건 완전 해물탕 맛인데? 아, 근하다. 아, 해물의 향이 굉장히 진한 짬뽕이네. 아, 순수 해물이네. 아, 말할 거 없으면 얼큰합니다. 그리고 홍합의 신선도 인정. 그리고 이 집은 배추가 아니라 양배추를 넣었네. 짬뽕에 양배추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냥 배추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홍합 맛있냐고요? 맛있어요. 홍합 자체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의 강릉 짬뽕 로드를 보고 계십니다. 회장님 아주 괜찮습니다. 해물 짬뽕. 해물들이 신선하네, 진짜. 막 그렇게 짬뽕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해. 딱 그냥 얼큰하게 적당합니다. 여기 양배추뿐만 아니라 배추도 들어가 있네. 제가 이때까지 강릉 와서 먹었던 짬뽕들은 대부분이 다 해물과 고기의 조합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퓨어한 해물 짬뽕이에요. 아, 맞다. 짬뽕이 소스에 찍어 먹는 거겠지? 무슨 맛이야? 겨자 소스네. 다 먹었으니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총평 들어가야죠. 아, 제가 생각을 해보니 왜 강릉 현지인들이 여기를 맛집으로 추천하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짬뽕이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짬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아는 거는 고기 짬뽕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해물 짬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물과 고기 믹스를 한 적절하게 섞은 짬뽕이 있고요. 어, 대략 한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아, 여기는 말 그대로 퓨어한 해물 짬뽕집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해물이야, 이건. 아, 근데 이때까지 제가 강릉에서 있으면서 먹었던 이 짬뽕들은요, 대부분이 다 해물과 고기 베이스였어. 해물로 국물이 시원한 맛을 내면서 고기로 불향을 내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국물이 시원함도 있고 불향도 있고 고기의 약간 진한 맛도 있고 약간 그 모든 맛이 굉장히 섞여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물이다 보니 일단 국물 자체는 굉장히 시원해. 국물 자체는 굉장히 시원하고 해물탕 느낌이 쫙 나면서 고기의 그런 답답한 맛, 무거운 맛, 진한 맛은 없어요. 그냥 딱 퓨어한 해물의 그 시원한. 근데 내가 봤을 때 요런 짬뽕이 강릉에 별로 없지. 해물만 퓨어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릉 사람들은 여기저기 가도 다 고기랑 해물 믹스 짬뽕인데 여기만 퓨어하게 하니까 이게 맛있던 거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저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요런 해물, 퓨어한 해물 짬뽕은요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팔아요.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배달시키도 기본적으로 해물 짬뽕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어본 맛이고 일단. 그리고 이건 뭐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물짬뽕, 저도 그래도 짬뽕에는 굉장히 진심인 남자 아니겠습니까? 해물짬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좀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양파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한데, 아까 봤을 때 양배추 크기가, 양배추의 그 사이즈가 조금 커요. 보통 이제 짬뽕에 양배추를 넣으려면 양배추를 더 잘게 해가지고 그걸 한번 볶아가지고 양배추에도 불향을 입힐 수 있거든요. 양배추에도 불맛을 딱 느껴가지고 입혀가지고 이게 넣었으면 좀 더 좋지 않나. 양배추 덩어리가 되게 컸어요. 양배추 덩어리가 크게 들어가면 약간 좀 이렇게 삶으면 삶을수록 푸석푸석해지거든요. 식감은 굉장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그게. 그리고 홍합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데, 홍합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데 그래도 저는 껍질이 없는 거를 더 서운한 것 같습니다. 예, 껍질이 없는 게. 예. 물론 껍질 때문에 이 짬뽕 안에 있는 그 홍합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건 있어요. 지금 신선도로 따지면 신선도로 따졌을 때 해물 사용한 그 홍합 신선도로 따지면 여기가 최고입니다. 신선하긴 한데 이 신선한 재료와 이런 것들로 맛을 좀 이렇게 맛이 조금 그래도 좀 아쉽지 않았나. 예. 진짜 그냥 강릉에 있으면서 나는 고기 짬뽕 싫어한다, 나는 불향 그런 거 싫어한다, 나는 해물의 신선한 맛을 제일 좋아하고 나는 해물 짬뽕만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야 돼. 여기는 강릉 짬뽕 1번지입니다 국물은 굉장히 뭐 말할 것도 없고, 해장하는 데는 뭐 해물 베이스 국물로 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대슐랭 점수는요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점. 2차 가냐고요? 2차는 제일 핫한 어디지 거기가? 테라로사. 여러분 테라로사에 거기 예쁜 미녀들이 그렇게 많대요. 와, 여기 약간 진짜 수용소 느낌 나는데? 진짜 여기 약간 수용소 느낌 난다. 유지형 커피 박물관.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거 커피 박물관이야? 여러분들 여기가 커피 박물관이라는데? 와, 여러분들 저 멀리 하늘 보이십니까? 오 마이 갓, 너무 좋다. 지금 박물관 영업 안 하나? 뮤지엄 관람 왔네. 이거 정시마다 시작한대. 지금 타임이 아니야. 오전 10시부터 매 정시 가이드 투어로 진행한대. 매 정시. 지금 몇 시지? 지금 3시 20분. 그럼 이거 볼려면 4시 걸로 봐야 되네. 관람가가 12,000원. 자, 커피숍으로 가봅시다. 저 안에 한번 가보자. 일단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습니다. 아우야, 느낌이죠? 여기 사람들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브런치 카페도 있네. 여기 테라로사 레스토랑이 따로 있고 카페가 따로 있네. 여러분들 여기 카페 입구입니다. 여기가 강릉 여행의 필수 코스 중에 한 개겠다, 그지? 네, 맞아요. 여러분들 필수 코스 중에 한 개. 근데 뭐 지금 입구인데 그냥 딱 봤을 때 여기는 들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엄청 예뻐요. 여기가 일단 카페 입구입니다. 카페 입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카페. 여러분들 여기 360도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커피 나오는 데고, 위에 인테리어 봐봐. 저 위에 다 자리예요. 다 앉아서 커피 마실 수 있는 자리고. 여기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게 360도 뷰입니다. 여기 주문, 여기 빵 판대네. 빵 팔고, 저기 원두 팔고, 빵. 여기가 이제 야외 테라스입니다. 야외 테라스 나왔대. 야외가 시원하고 좋네. 야외가 시원하고 선선하게 좋네. 요쪽은 약간 뭐 식물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레스토랑 자리야. 레스토랑이구나. 요쪽, 저쪽으로는 레스토랑이에요.
여기 테라로사 카페가 있고 테라로사 레스토랑이 또 따로 있어요. 와서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에? 경치 보다가 가면 딱이네. 어 설마 여기 아 여기도 야외 테라스가 또 따로 있네요. 여기 원래 옛날에 저기였어요. 테라로사 이 앞에 저 앞에 저기가 테라로사였어요. 어 저기가? 네네 저, 저거 요쪽이 옛날 테라로사였대요. 요쪽이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테라로사였대요. 이게 아 이게 테라로사 커피 옛날 건물이구나. 이게 테라로사였대. 저기 지금 저거는 이제 신축이고 이게 옛날 테라로사 건물이었대요. 이게 이제 만원짜리. 아 이게 만원짜리야? 네. 파나마 이게 에티오피아. 네. 만원짜리부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과연 어? 그 값어치를 하는지. 굉장히 진해. 맛있어요. 커피 맛 굉장히 좋습니다. 맛있는데 만 원까지 해야 했나. 게이샤 원두가 비싸다고요? 아 그래요? 자 입을 한번 헹구고 6천짜리도 한번 마셔볼게요. 저 다음부터는 그냥 6천짜리 먹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게이샤나 에티오피아나 진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신맛은 에티오피아가 좀 더 있어요. 전 다음부터 그냥 에티오피아를 마실 거예요. 만원짜리 커피는 마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아 근데 확실한 건 둘 다 맛있어요. 맛은 있어. 아, 진짜 맛있어요. 커피 맛은 좋아. 인정. 왜 4천이 비싼 것인가?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 말로는 이제 원두가 비싸니까. 이게 게이샤. 만 원짜리 한번 마셔봐. 그거 마셔보고 바로 그거 마셔봐. 똑같지 않냐? 아, 맛은 있어요, 여러분들. 네, 둘 다 맛은 있는데 맛있는데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강릉은요 잠이 진짜 잘 와요. 불면증 있는 분들 강릉 와. 잠이 너무 잘 와. 그냥 뭐 하늘 보고 뭐 새소리 듣고 하면 그냥 잠 와요. 커피 한잔 하고 낮잠 가야죠. 낮잠 가야죠. 돗자리 가지고 해안가 가서 꿀잠 하자고요. 또 잠방 함 가? 와 새소리. 햇빛도 나와. 야 모든 게 완벽하다. 야 해먹 한 개 걸어주면 그냥 자겠다. 와 이건 수면제야 이거. 와 이 새소리 이건 수면제입니다. 와 미쳤다. 와 너무 좋다. A few moments later. 네. 곡 울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곡 울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주무세요, 주무세요. 진짜 뭐 선베드 한 게 있으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자겠다. 텐트 치고 자고 싶다 여기. 그냥 진짜 만약에 차가 생기면 약간 그런 라이프. 제 약간 그런 거 진짜 한량기가 좀 있어 내가. 차 있으면 차에다가 그냥 텐트 한 개 딱 실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졸리면 거기다 그냥 다 펴주고 그냥 자다가. 너무 좋다. 차 빨리 가라 사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차를 왜 안 사냐. 서울에서 차 몰고 싶지가 않아 진짜. 한번 강릉 이런 데 살면 차 몰면 뭔가 이렇게 쓱 가는 느낌도 있는데 와 서울에서 그냥 차 탈 바에는 그냥 걸어가겠어. 지하철 타는 게 빨라. 야 서울에서 별로 운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Really? 얘 뭐 꽃가루가 떨어지나? 예 맞아 그 형님 지금 머리 바로 위에 그 애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떨어지는구나. 방꽃. 어우씨 내 몸에 지금 방꽃 냄새 엄청나겠는데? 어제 당근주를 드시고 아침에 또 난리 났어. 이거 큰일이구만.